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곤충 페스티벌입니다. 내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시에서 곤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곤충 관람뿐 아니라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와 곤충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곤충 피자 조금 혐오스럽지 않을까 싶어 물었더니 말린 곤충을 갈아 넣는 거라서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한라봉 소스까지 넣어서 고소하면서도 풍성한 피자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곤충도 제주산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들은 곤충이 그대로 보이는 피자를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개편 안 된 버스 점자 안내판입니다.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에 이런 민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누리꾼은 하귀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문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자세히 보니 31번, 38번, 87번 버스 등 버스 노선 개편 이전 두 자릿대 버스 노선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편된 지 6년 넘게 지난 만큼 교체하거나 정 안 되면 철거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픽은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도한 뉴스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임 기자의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보도에 누리꾼들 관심 많았습니다. 대리는 당연한 거다, 음주는 살인미수다 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요. 경찰기강이 이런데 누가 누굴 단속하고 쫓겠다는 거냐, 징계는 감봉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할 것 같다, 이런 분노 섞인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제주 농어민과 해녀들이 원전수 오염 항의를 위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전해드린 김용원 기자의 뉴스도 많은 의견 달렸습니다. 한 누리꾼은 어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간접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방류를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 주셨고요. 이제 제주 바다에서 나는 한치와 자리돔 등을 먹지 못하겠다는 걱정스러운 댓글도 있었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며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의견과 오염수가 희석되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댓글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너튜브뉴스에 댓글 달아주시면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